나 혼자 산다가 박나래와 기안 84가 연예 대상에서 나눈 이마 뽀뽀 이후 비하인드를 공개한다. 5일 MBC 나 혼자 산다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 227회에서는 돌발 행동으로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던 박나래와 기안 84의 진심이 공개된다. 앞서 2017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박나래는 대상 공약으로 기안 84와의 결혼을 내걸었고 기안 84는 박나래와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뒤 이마 뽀뽀라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화제를 낳았다. 나 혼자 산다에서는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직후에 박나래와 기안 84의 현실 리액션을 담을 예정이다. 이날 공개된 사진 속기한 84는 손가락을 뜯는가 하면 눈을 꼭 감으며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박나래는 당당하게 결혼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무대 뒤에서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. 제작진에 따르면 당시 기안 84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미안해 내가 너무 라며 박나래를 다독였다. 박나래 역시 결혼 공약을 내건 직후 기안 84의 표정을 살피며 그를 걱정했다는 후문이다.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. 5일 오후 11시 10분 방송.